캘리포니아 여행 마치고 이제 남부 멤피스로 떠나볼까? 동명동에서 충장로로 걸어서 미국 속으로. 어디서 미국 냄새 안 나나요? 저희는 미국 정통식 남부 스타일로 직접 연기로 고기를 혼연해가지고 하는 바베큐 집입니다. 남부 특유의 아늑하고 정겨운 느낌. 인테리어 소품들을 미국 여행 다니면서 바베큐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미국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소품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이삿짐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직접 미국에서 발품 팔아 가져온 소품들. 그런데 가져온 건 이뿐만이 아니다. 현지에서 그대로 한국으로 갖고 온 대형 스모커. 제가 2019년도에 바베큐를 직접 배워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미국을 여행을 1년간 다녀왔습니다. 그런 과중에 가을학기에 그 미국 바베큐 스쿨을 졸업을 하게 됐고요. 바비큐 학교가 있다고요? 이 구역 짱 먹고 광주로 들어온 제야의 고수. 정통 미국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저온으로 오랜 시간 고기를 혼연해가지고 굽는 방식으로 고기를 굽고 있고요. 그런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맛있는 맛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인데 왠지 향이 나는 것 같아. 정통 바비큐는 숯부터 다르다던데 스모크 향을 내기 위한 비장의 도구. 미국의 그 식약처인 FDA에서 바베큐에 쓸 수 있는 식용이 가능한 바베큐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무 뗄감의 압축용인 펠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 미국에서 돌아올 때 이걸 직접 다 수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그 향이 바베큐 특색의 그 향이 입혀지는 겁니다. 어머, 이건 석탄 아닌가요? 그러나 까만 껍질이 품은 연한 핑크빛 속살, 이게 바로 진정한 외곽 내유지. 고객들께 진심과 제대로 된 걸 하지 않았을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최선의 재료로 만들어서 한번 노력하는 결과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갈색빛, 그리고 고기를 빛낼 맛깔스러운 조연들. 본격적으로 먹어볼까나. 제가 미국에서 배워온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드는 소스와 곁들여가지고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 드시는데, 보통의 분들은 고기를 넣는 것, 양에 대해서 좀 많이 주저하세요. 고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듬뿍 해가지고 드실 때 정말 더 맛이 있고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인생 뭐 고기서 고기 아니겠어. 내가 만드는데 뭐 어때. 눈치 볼 거 없이 일단 넣고 보자.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고민할 시간에 고민보다 고! 어떻게 먹어도 최상의 궁합이야. 터프하게 뜯어먹는 립덕에 입술도 반지르르. 모든 재료나 이런 그 고기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천연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먹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 게 제 자랑입니다. 내 입맛은 아무렴 내가 제일 잘 알지. 내 손맛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먹는 수제버거. 요리니들도 걱정 말고 만들어 드세요.